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시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 논의했으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 권리 보장과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중입니다. 대구 지역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영주댐 발전협의회와 영주시 경제발전협의회가 21일 K-워터 영주댐 지사 정문 앞에서 영주댐 준공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완공된 지 6년이 지난 영주댐 준공을 촉구했습니다. 박남석 영주시장은 영주댐 발전협의회와 영주시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댐 준공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문화재 복원 사업이 완료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고수하는 실정이라며 댐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댐은 영주시 평흥면 내성천에 건설된 댐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착공해 2016년 본댐을 준공했습니다. 중형 다목적 댐으로 1조 1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저수 용량은 1억 8천 톤 규모입니다. 2년 만에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비화전이 첫날인 21일 오픈 전부터 관람객들이 몰려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미술 애호가는 물론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등 하루 종일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구미술관에 따르면 첫날 관람객은 1,000명에 육박하는 921명으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기획전 웰컴 홈 향연의 첫날 관람객 611명보다 310명 많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전 총 관람객 39,931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를 추진하며 꼼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1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 북구청의 2023년도 상반기 해외 선진지 연수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북구청은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지역 선진지 연수를 준비 중입니다. 소요 경비는 1인당 150만 원 이내이며 2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선진지를 견학하고 좋은 정책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번 연수의 우선 대상자가 퇴직 예정 공무원 또는 향후 1년 이내 공로연수를 떠날 공무원이어서 논란입니다. 연수 일정도 현재까지 확정된 건 관광지 방문뿐입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 및 부서, 나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함께 가서 선진지 사례를 견학하고 구정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현지 기관은 대상자 선정 후 특색에 맞춰 섭외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 예산 지원을 두고 기재부와 일정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개 공항 모두 국가 지원 예산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기재부의 의견이 정리됐다며 광주의 경우 국비 투입이 너무 많았다. 이에 수정안을 다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재부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힘에 따라 3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접수되어 대통령 제거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달됐습니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월 22일 수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